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한 대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요즘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은 차량이고 많이들 선호하는 구동 방식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아무래도 연비 많이 생각하시는데 연비 부분에서 정말 연비 끝내주는 준대형 세단 차량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충전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 많이 찾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가성비 끝판왕인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바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어때 준비한 금액은 2,750만 원. 네, 2,750만 원에 준비했고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2018년식 모델입니다. 연식도 좋죠. 거기에 키로수 39,000km. 네, 39,000km밖에 달리지 않았고요. 중고차 성능급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도요타의 캠리 10세대 하이브리드 2.5 XLE 등급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트림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풍부한 옵션까지 모두 누려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거기에 또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면서 연비 아끼면서 탈 수 있는 최강의 준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18년식이 39,000km예요. 39,000km. 진짜 경쟁 모델, 그 다음에 동급 매물 다 비교해보셔도 제일 짧다라고 느끼실 거고요. 정말 정숙하면서 이질감 없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부 10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다이나믹해지고 아래 이렇게 여기 끝까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 상당히 좋으면서 여기 안쪽에 또 보시면은 요 레이더가 들어가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라이트 컨디션도 지금 백화현상 전혀 없이 컨디션 아주 좋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휠 보시면 휠도 지금 18인치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휠 기스도 전혀 없고요. 지금 타이어 컨디션도 앞타이어 제가 봤을 때 거의 60-70% 정도 괜찮게 남아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하이브리드 연비 같은 경우는 공인연비 16km에서 18km, 19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차량 잘 다니시는 분들 20km까지 충분히 찍어낼 수 있는 연비 좋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저공해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답게 취득세에서도 감면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이런 부분에서도 저공해 차량답게 혜택까지 모두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측면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요. 짙게 네, 잘 들어가 있는 틴팅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도 순정휠 휠 기스도 전혀 없어요.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에 비슷하게 60-70%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어서 소모품 면에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올게요. 뒤로 넘어서 뒤에도 보시면 살짝의 립 스포일러까지 달려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캠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예, 배치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테일램프 컨디션도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후방 옵션은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차는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 열게 되면 트렁크 공간성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정말 넓어요. 네, 가로로도 정말 넓기 때문에 골프백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도 상당히 높아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레버가 있는데 이 2열 시트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짐은 이 폴딩을 해가지고 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깔끔합니다. 컨디션 정말 좋고 그 다음에 뭔가 디자인 부분에서 도요타만의 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왔다. 10세대로 가면서 확실히 다이나믹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내 공간성, 실내 옵션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네, 레이아웃도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드는 차량인데요. 바로 이 차량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배터리로 맨 처음에 시동을 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진 개입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이제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요. 네, 전동 시트 들어가면서 이런 기능도 옵션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깜짝 놀란 게 예, 여기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스피커가 JBL 스피커로 들어가요. 예, JBL 스피커로 들어가면서 확실히 XLE 등급 다운 그런 옵션까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또 썬루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슬라이딩 방식으로 잡소리 하나 없이 잘 작동되는 썬루프까지
이렇게 만나 보셨고요.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다음에 여기 블랙박스 앞뒤 투 채널 들어가 있고, 이쪽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하이패스 단말 기기까지 들어가 있어요. 악세사리 부분까지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핸들 넘어올게요. 핸들 넘어서 핸들 보시면 핸들에도 여기 살짝 도요타 마크를 살짝 가리면서 GR 스포츠 이런 것도 좀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네, 캠니.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데 차선 감지 기능과 앞차의 간격 조절까지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가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 볼륨 버튼, 음성인식 버튼, 핸즈프리 기능, 그다음에 트리창 컨트롤할 수 있는 조거 버튼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LCD 기판이 있는데 여기서도 정말 많은 정보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에너지 모니터링까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히 하이브리드 시스템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실키로수 깜짝 놀라실 거예요. 39,208km. 정말 짧은 주행거리. 중간 넘어서 중간 보시면 그 안쪽에 또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맵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아틀란 내비게이션까지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후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 공조기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에어컨 컨디션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잡냄새 없이 냉매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 모드 셀렉 버튼과 오토홀드 기능, EV 모드,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석 3단으로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그뿐만 아니라 키도, 예, 스페어 키까지 두 개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컨디션 너무 좋은 모습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2열 공간성, 그 다음에 착좌감 정말 편안하네요. 예, 공간성도 널찍하고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충분하면서 거기에 정말 푹신푹신한 시트감까지 느낄 수 있는 뒷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딱 앉았을 때 그냥 무난무난하면서 편해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여기 보시면 여기 USB 포트가 두 개 들어가 있거든요. 네, USB 포트까지 두 개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 충전하기에도 좋은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아이소픽스 기능 양쪽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도 카시트 걱정 없이 장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널찍한 뒷자리 공간까지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엔진 개입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엔진 소리를 들려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정숙한 엔진이다, 2.5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지금 컨디션 면에서는 39,000km 밖에 달리지 않은 엔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연비 효율성 좋고, 거기에 공간성, 승차감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가성비 넘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18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39,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의 캠리 10세대 2.5 하이브리드 XLE 등급으로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요, 2,750만원. 네, 2,750만원에 39,000km밖에 달리지 않은 하이브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에 드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업대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당연히 전국 특성거래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주시고요.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신 차종 있으시면 아래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